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죽음. 죽음 피할 수 없죠. 예,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음과 세금과. 네.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죠. 그다음에 외로움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일까요? 아니면 고령 사회일까요? 초고령 사회일까요? 구분을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예, 그 고령화와 고령 그리고 초고령은 다릅니다. 고령화 나이 들어가고 있다. 고령 노인의 국가다. 초고령 너무 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을 삼는 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65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요즘엔 조금 순화가 돼서 어르신, 뭐 시니어 이런 말을 많이 쓰곤 하죠. 그래서 65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라는 비율로 고령화, 고령, 초고령을 구분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7%를 넘어가게 되면요. 고령화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14%를 넘어가면 화자를 떼서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국가라고 해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976년도의 모습이에요. 되게 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받쳐주는 인구도 많고요.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좀 적어서 개발도상국 같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저희 대한민국이 고령화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노인 인구가 7%를 차지하게 됐죠. 10월 달에 저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재작년의 모습입니다.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재작년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많죠. 네. 예,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도 그나마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전체 인구의 65세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가는 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금으로도 몇 년 후에? 3년 후에 그렇게 됩니다. 예. 출산율이 좀 받쳐주면 저게 좀 늦어질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죠? 세 명씩은 낳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지금으로도 11년 후가 되면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애를 많이 낳으면 돼요. 왜냐하면 100세까지 여러분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속된 얘기지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출산율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런 그래프는 이제 아주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슈퍼 초고령 사회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저 위에 있는 거죠.